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.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, 또 수술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위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대기실 같은데 제 사진 작품들을 걸어서 한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, 처음에 그런 취지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를 공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늘리고 원장실 조금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래도 아담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공간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저도 이제 사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진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 주위 지역사회 분들에게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대강 정리가 된 게 그렇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즐기고 환자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의 이제 연륜이 계신 분들 또 경험이 있으신 그런 작가분들을 초대해서 초대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. 첫 번째.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아카데미 출신입니다. 근데 그런 아카데미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도 되면 좋겠는데,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, 그래서 그런 두 가지로,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 그냥 멤버십으로 가려고 그래요. 그냥 막 하진 않고, 초대전과 멤버십. 근데 그런 모든 게 이제 기획을 해서 해야 되겠죠. 이제 어떤 기획하에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, 우리가 이런 빈 공간, 빈 백지에 어떤 뭘 그리고 채워넣는다는, 그러다 보면 뭐 무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? 우리 마음에도 좋은 무늬를 만들고, 이쪽으로 잘 어울려서 도움이 돼,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.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. 그냥 무늬 공간이죠. 무늬가 있는 공간. 네. 또 무늬를 그릴 수 있는 공간.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크게 제가 보기에 뭐 구름, 혹은 뭐 별, 혹은 나무 시리즈, 그리고 이제 이 설탕류이죠. 근데 이 설탕류이라는 것이 치과하고 좀 어울리고,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아주 행복한 기억, 그런 꿈,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서, 아, 이거 정말 우리하고 너무 맞는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마침 또 김광수 작가님도 딱 보시더니 이거 내가 설탕 유기하기 딱 좋다고. 또 제가 이거 좁은데 뭐가 좋아요? 그랬더니 아니 큰 것도 걸 수 있습니다. 그러시면서 이제 기획을 전부 하셨어요. 근데 우선 작가님이 만족해 하시니까 저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. 치과 부설이라서 과거부터 이제 제가 치과를 소개할 때 그러죠. 저희는 교대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. 5번 출구 나오면서 보이는 건물에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 건물 8층에 있습니다. 옛날에 이제 2층을 썼었는데 지금 8층 맞습니다. 그래서 8층으로 와서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그냥 처음에 보이는 게 갤러리.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또 이제 저희 치료실 입구가 나오죠. 네. 그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.